자, 섹션 3의 1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자, There are many ways to stay cool이에요. 자, 차갑게 유지하는 방법인데 많은 방법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대어는요, 부사기 때문에 뭐예요? 동사 나오고요. 뒤에 주어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in the animal world, 동물 세계에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는 많은 방법이 있대요. 자, 캥거루는요, 그들의 팔을 릭이 무슨 말이에요? 캥거루는 핥는 거죠. 릭, 핥다. 핥다. 단어 갈게요. 릭, 핥다. 핥다. 자, 그들의 팔을 핥음으로써 뭐한 거예요? 차가움을, 그러니까 시원함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강아지는요, 스틱아웃. 내미는 거죠. 무엇을요? 그들의 혀를요. 하지만 엘리펀트 코끼리는요, can't do. 그두 가지 어떤 것도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핥는 것도 못 하고요. 혀를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요, 엘리펀트는요, have other special ways. 다른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대요.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 뭐 할? to keep 유지할. 시원함을 유지할. 아주 다른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their wrinkly skin, 이 주름진 그들의 피부라는 거예요. 아, 그럼 주름진 피부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그늘이 생기는 건가? 그래서 시원한 건가? 우리 한번 유추해 볼수 있죠. 왜? wrinkly라고 했으니까 주름진 꾸깃꾸깃한 피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 자, 이 주름들은요, don't mean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그들의 old 나이 들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A번 하고 보니까 흐른 거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심지어 어린 코끼리들은 have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링크를 가지고 있대요. 아, 그렇다는 건 어린, 그러니까 코끼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 뭐예요? 링클, 이 주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름은 시원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고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어요. 엘리펀트 코끼리는요, can drink 마시죠 물을요. 20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한 번에. 주름이 있는 이유는 시원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왜 이런 동물들, 캥거루나 이런 동물들은 일단 아프리카에서 보통 볼수 있잖아요. 그쵸? 더운 나라인데 시원함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주름이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읽은 내용에는 200리터의 물을 마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계속해서 볼게요. 저 wrinkles, 이 주름은 Keep 5, the 210, 5에서 10배,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이상의 더 많은 물을 스무스 스킨, 부드러운 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유지한다는 거야. 아, 그럼 또 뭐예요? 지금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주진 않지만, 자, 링클, 그 다음에 링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that means 하고서 자 계속 읽어 나갈게요. 이것은 의미하죠. 이 that은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주름들이 부드러운 피부보다 10배, 5배 내지는 10배 정도의 그 물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Take a longer, 좀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들의 피부가 뭐 하는 거예요? 마르는 것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거죠. Dry out. 그들의 피부가 마르는 거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This is great for staying cool longer. 이 시원함을 좀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데요. 이건 뭐냐면 in Hot and dry Africa. 덥고 건조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좋대요.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링클즈겠죠. 자, 링클. 계속 갈게요. Elephant. 코끼리는요. 아시아에 있는 코끼리는요. Live in wetter forest. 좀더 젖어 있는 숲에서 살고 있어요. So, 그래서 그들은요. Have a few wrinkles. 주름이 조금 덜 있대요. 아시아에 사는 이 코끼리들은 수분이 충분한 숲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더운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들보다 주름이 조금
덜 하고 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보다. 그렇죠. 지금 주름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아까 뭐가 나왔어요? 자, 자 물을 200리터 마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벌써 문제 푼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